ship is going, I am going. Yeah.
은빛 날개. 태양의 빛발 속에 우리의 은빛 날개들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 은빛 날개에 삶의 희열을 싣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늘의 용사들로 자라나고 조국 수호의 비행운을 간지럽히 새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미인의 품속에서 비행기와 함께 흘러온 복받은 추억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그날들을 추억하느라면 영암처럼 끓어넘치던 그날의 환호성이 금시라도 들려오는 듯만 싶습니다. 건군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하늘 초병들의 대회합으로 성대하게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그대로 말하면 비리제와 한국 괴뢰들이 이른바 연합공중훈련이라는 부장난질까지 벌려놓고 악랄하게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경연인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하늘은 자신께서 지켜주겠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비행사들을 모두 평양에 불러 푹 휴식시키도록 하시고 역사적인 대회를 뜻깊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나라의 일을 보면서 밤잠을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전연 초병들과 비행사 동무들의 모습이라고, 동무들이 이 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과 함께 조국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동무들을 생각하면 쌓였던 피로도 가셔지고 힘이 난다고 뜨겁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위대한 용장의 필승의 담력과 빛나는 의지에 매혹을 금치 못하며 격정이 터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 대회에 저희 아들도 함께 참가하여 토론까지 하게 되는 큰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때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저희 토론을 들어주시고 거듭 치하해 주실 때 전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날 경려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아버지 아들이 비행사대에 함께 참가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제가 여객기 비행사로 선발된 것을 마다하고 전투기를 타게 된 것만 놓고 보아도 불이 각오가 매우 좋다고 하시면서 할아버지 최종섭은 조개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잘 싸웠고 오늘은 또 불이 아들과 손자가 조기 푸른 하늘을 지켜가니 혁명의 대가 두건이 이어진다고 두껍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가정을 3대를 이어가며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훌륭한 비행사 가정이라고 높이도 내세워주셨습니다. 3대 비행사 가정. 세계월수록 위대한 노보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북받쳐와 저는 자주 여기 전성탑을 찾곤 합니다. 해방 후 부모를 잃고 고아로 헤매이던 저의 아버지는 어버이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만경대 혁명학원 학생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자 일찍이 18살에 당시의 조선인민군 항공학교를 거쳐 야간 폭격 비행 부대의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조나이나 날 최종섭 동지는 야간 폭격기 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전승을 앞둔 그때 지상부대와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전쟁의 결정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준비를 갖출 때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고 최종섭 동지는 조계 비행장 지휘소와 전파 탐지기, 간첩훈련소를 폭파한 데 이어서 인천부대에 있던 놈들의 중요 연휴기지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동실의 수화기를 틀어지고 최고사령관 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용생불멸의 혁명성과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러 최후 바라가던 적들을 전율시켰습니다. 전하의 그 공훈을 잊지 못해 자주 회고하시면서 경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아버지 최정석 비행사의 전투의 운을 가지고
실학읍을 만들어 비행사들을 교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승세대의 불굴의 정신을 안고 우리 가정이 대를이어 조국을 지키는 비행사로 삶의 항로를 알게 해준 뜻깊은 계기였습니다. 희생된 아버지의 넋을 꿋꿋이 이어가라고 어젯날 추격기 비행사였던 저에게 비행지휘 일꾼의 중임을 맡겨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사랑 그 믿음은 우리 비행사들을 불굴의 용사들로 키워주신 역사의 나날 속에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실 비행사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의 적과의 싸움은 물러서거나 후퇴할 것이 없고 반드시 승자와 패자, 삶과 죽음으로 결판을 내야 하는 신념의 대결, 정신력의 대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사를 판가름하는 하늘길에서 언제나 충성과 위훈의 항로만을 알게 해주는 불굴의 신념을 억세게 새겨준 우리 비행사들과 비행지휘 성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국사인군들. 하기에 2015년 4월 총기소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탑사인군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결의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수천리길을 달려오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실 때 우리 비행사들과 비행지휘 성원들은 불같은 신념의 맹세를 다시금 목적으로 새겼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백두산 탑사길은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에게 있어서 비행술에 앞서 혁명적 신념을 더욱 굳히게 한 가슴 벅찬 과정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랑은 불굴의 정체를 낳고 영적 위훈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젯날 제가 추격기 비행사로 복마던 이곳에 세워진 영광의 사적 표식비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안고 은빛 날개에 생의 희열을 실으며 결전의 하늘길에 올랐던 14명 육탄자폭 용사들. 이들은 설사 조국소의 하늘길에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끝까지 기다려줄 은혜로운 품이 있다는 불굴의 신념을 간직하고 돌아올 영유 대신 폭탄을 도달라고 외치며 수령결성의 항로를 나른 불굴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을 잊지 못하시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14명 육탄자폭 용사들이 발휘한 전투정신과 희생성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 하시면서 이들의 정신을 천만금을 주고도 절대로 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내세워주셨습니다. 이날 아래 조국소의 항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비행사를 두고 크나큰 아픔 속에 경연 총비서 동지께서 한자 또 한자 비행사의 아내에게 써보내주신 편지는 우리 비행사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을 뜨겁게도 울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의 손과 발을 그려보낸 아내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결전에 나간 비행사들을 그려보시면서 마련해 주신 뉴다른 비행사 가족사진은 전설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끝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비행사들은 하늘길에 올라 가족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을 용사답지 않은 것으로만 여겨왔습니다. 비행기 좌실에 놓여진 가족 사진. 그것은 싸움은 비행기가 아니라 사람이하며 비행사들의 효력에 대한 사랑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보시는 위대한 용장의 품 속에서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행사 가정들은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살던 옛생활과 영영작별하게 되었다. 수용결성의 항로 위 언제나 가족과 함께 날아오르는 세상이 처음 보는 가장 행복한 비행사들이 되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비행사들은 크지 않은 가족 사진에 혈육의 모습만 있어도 그것을 위대한 오버이를 함께 모신 영광의 가족 사진으로 가슴 깊이 간직하고 불구름 천리 불바다 만리도 웃음이었던 떨어져선 살 수 없는 그 품을 지켜 충성의 은빛 날개들을 활짝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비행사들의 날과 달은 세상을 놀려오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감격으로 순화가는 세월. 그 위대한 오버이 사랑 속에 평범한 우리 가정이 비행사로 3대를 이어 삶의 항로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저는 꽃만 같은 감격 속에 피는 달리곤 합니다. 언젠가 저는 맡겨진 비행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군사칭호 감화 책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사랑의 바다 위 따라서지 못한 크나큰 속죄의 마음을 안고 있는 때 저는 뜻밖에도 격려하는 청비서동지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격려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저를 엄하게 질책할 대신 함께 식사를 하자고 불렀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3대를 비행사로 이어가는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무도 과분한 믿음에 고마움과 결의만을 아뢰고 있는 저에게 경연 총비서동지께서는 최악성의 가정은 비행사 가정이라고 3대가 비행기를 탄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제 56 김지상 영추격기련대에서 비행사로 복무하고 있는 아들을 잘 키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노래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를 남달리 좋아하며 즐겨 부르는 것은 그 노래에 기다리는 품이 있기에 말이라도 돌아온다니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라고 뜻깊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우리 비행사들의 불굴의 신념을 더욱 옥적같이 새겨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 모두 조국의 영광을 지켜가는 평범한 가정의 애국의 마음을 그처럼 감높이 내세워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양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 속에서 우리 가정은 3대 비행사 가정으로 가장 복받은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를 이어 하늘을 지켜갈 우리 가정의 마음을 담아 그 이름을 지어 부른 저의 손자 최대천이도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고 있으며 내 조국에는 대를 이어 하늘을 지켜가는 혁명의 계승자 가정들이 수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그 품 속에 이 비행사들의 삶의 항로가 곳곳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장에 한없이 넓고 따스러운 품이 있어 이 비행사들의 삶의 항로는 언제나 무족의 영령을 떨치는 불변의 항로, 충성의 항로로 끝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And that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here in North Korea.